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맛있는 거 시켰어요? 뭐예요 이거? 카페 먹을까요? 카페 먹을까요? 혹시 진짜 근데... 미신 방송 아니에요? 저요? 리액션 방송. 리액션 방송? 리액션 쇼. 리액션이 컨텐츠. 자 보세요, 내 카메라 보세요. 아이비같이 나오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나 꼴등했어. 어디서 오셨다고요? 저 전라남도 순천에서 왔어요. 네? 전라남도 지금 전라도에 사세요? 네. 아 방송은 전라도 쪽에 사세요? 네. 아 그러면은 여기 기차 타고? 아니요 차 타고 왔어요. 차 타고? 어. 그러면 차비 기름값이 되라고? 총 17만원 나왔어요. 왕복이? 왕복 17만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먹방의 어떤 목적이 약간 홍보. 그냥 놀러 왔어. 침묵. 그냥 놀러 왔어. 딱히 침묵의 목적은 준 것도 아니고. 아, 솔직히 말해서 난 여기 오면 범프리카님 볼 수 있어요. 아. 범프리카님을 볼 수 있다는 게 한 절반. 아. 근데 원래 BJ들 모임에 자주 참여해요? 아니요. 너는 투퍼대회인가 뭐, 봉사방송 이런 거. 아니요. 처음이에요? 두 번째. 두 번째. 근데 오늘 BJ들이 뭐 되게 친절하게 인터뷰할까? 오늘 BJ 만났는데 싸가지는 사람 한 명만 나왔는데 매너가 없다. 첫인상이 좀 그렇다. 이 사람은 좀 스토커 같다. 자꾸 내옫고 온다.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없어요? 어, 그럼 오늘 BJ 중에 좀 재밌었던 사람. 아니면 뭐 이렇게 가서 뭔가 좀 신기했던 사람. 평상시에 방송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따로님 옛날부터 알았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근데 방송으로는 아시죠? 닉네임은 알고. 아 잘 몰라요. 따로님 잘 몰라요. 방송을 즐겨 보진 않았는데 이름만 명성만 알고. 따로님이라는 그 존재만. 그러니까 아프리카 자체를 잘 안 봤거든요. 아, 저 아프리카 시작 9월 4일에 가입해서 9월 5일에 방송 시작했어요. 아, 가입을 처음 했고 방송 시청도 그날 9월달에 처음 한 거예요? 네. 와 진짜 풋풋한 사람, 풋풋한 분이네요. 아프리카에 몇 번째 놀랐어요? 작년 9월이요? 와. 아니 2018년 9월. 방금 1년 넘었어요. 저랑 똑같은데요? 저도 2018년 10월 4일 하는데요. 선배님이네요. 제가 선배였네? 어? 동생님한테요? 아, 선배님이네. 되게 귀엽습니다. 지금 팬들이 몇 달이에요? 10달이네요. 원래 평상시에? 저 10달이에요. 10달이요? 그러니까 야외 방송 안 하고 집에서 캠방 하죠? 야외 방송도 하는데 컴퓨터로 캠방 하죠? 거의 캠방 하죠. 2012년도 대선배님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분은 내가 보니까는 내가 캠방 못 봤는데 야외 방송 엄청 귀여워. 야, 이것도 있네? 역시 1년 넘어서. 아니 여기 안 그랬어. 아니 나 근데 옛날에는 진짜 무모하고 막 미친놈처럼 육방하고 했는데 요즘에 나 진짜 오늘 인사 좀 해주세요. 유튜브 올라가거든요. 오늘 쌍비는 주최로 여자는 소감이 없었어요. 누구 아 유튜브 올라가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유튜브 네. 확실히 네. 아무도 안 보고 계신데 유튜브 구독자가 아, 제가 네. 5만 명 넘습니다. 아, 5만 명이라요? 세연이 핏바람 왔고 아 뭐 했다고 5만 명? 세연이 한방 와서 바로 와 아 그래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영상을 한 2천 개 올렸어요. 2천 개요? 네,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2천 개요? 네. 그 따로님 죄송한데 영명 보고 있는데 유튜브 5만 명 보고 유튜브 5만 명이야? 유튜브 5만 명 진짜? 네. 아니 진짜예요. 어디 들어오세요. 진짜 맞아요? 지금 영명 보고 있는데 아니 유튜브 유튜브 각이에요. 아 쌍대님 5만 명이 그 오늘 보니까는 굉장히 놀랐어요. 왜요? 이불 담요 준비했고 그리고 뭐 우유 아이스크림 이제 커피 처음에 아니, 이제 커피부터 싹 하는데 대접하고 끝나고 또 커피 야 굉장히 좀 감동받았어요. 서비스가 거의 제가 풋바대회는 거의 매번 나가거든요. 생짜먹으러 때운 거 뭐 커피숍도 좀 만들고 이제 다 인터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 없나요? 저희도 이제 후원 받으면은 아니면 뭐 시청자가 좀 빠르게 늘어나면 제가 할 수 있어요. 방송한 지 얼마나 되죠? 저 1년 넘었습니다. 1년이요? 7,000시간 1년 남았는데 영 지금 영명 보고 있는데 아니 원래 많이 늘었는데 제가
방송 진짜 건졌어요. 그 죄송한데 저 7개월 차입니다. 아 제가 잠방송 많이 해서 그래요. 아 잠방. 일하면서 저는 컨텐츠가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 아까 먹는 거 봤을 때 약간 절박함이 있는데 방송 스타일. 아 그거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 안 돼요 일단. 아 그래 내 솔직히 나는 최선 다하잖아. 네. 봤죠? 네. 뭐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하는 건데 그 오늘 돈도 많이 쓰죠. 저는 인생 깔아놓거든요. 네, 방송에다가 인생 깔아놓고 만약에 돈을 생각했다면 오늘 이거 푸파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럼 큰일 날 일이고 사람이 딱 1등 딱 한 명 50만 원 주고 돈 한 푼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저는 차비도 다 챙겨드리고. 그때 박건희님 온종독가스 가니까는 우유도 안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온종독가스 그 너무 저는 뭐 그런 거를 신경 안 써요. 어쨌든 와주신 분들한테 좀 아쉬움이 남았지만. 근데 오늘은 완전히 뭐 우유 뭐 후에도 뭐 그리고 뭐 DJ들한테 막 이렇게 제 무한 느낌을 제공하듯이 막 거부세요 그게 제 모토이기 때문에 남는 걸 시청하고 모든 걸 시청자들한테 함께 시청자들하고 함께하는 방송이잖아요. 유튜브도 똑같고 아프리카도 똑같고 어쨌든 모든 거는 시청자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남는 돈은 수정료한테 주세요. 네? 유튜브 수정료한테 아 일단 나온 금액이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일단 얼마 안 돼도 뭐 그런 네, 이제 전달을 할 거예요. 오늘 뭐 힘든 게 없어요. 네, 뭐 많이 힘들었죠 얘네들이. 뭐 저보다는 근데 까룡이 더 많이 신경 써주셨고 거기 같이 왔던 뭐 삼룡이, 펀이, 뭐 우리 둘리도 그렇고 여기 이제 여기 있는 뭐 빵훈이도 그렇고. 잘생겼어? 펀이.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계신 모든 분들 환장해. 이번에 그 푸드파이터 멤버를 사전에 미리 이렇게 섭외를 한 건가요? 네, 제가. 왜냐면 거기 공지 보니까는 뭐 현장에서 현장에서 임의로 참가 명단을 하는 건데 나는 현장에서 이제 오늘은 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제가 다 연락을 했어요.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이렇게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고 좋은 추억이 있고 유튜브에도 올리겠습니다. 쌍둥이 나중에 유명해지면 유명해지면 어차피 주고 싶거든요. 아니요, 본인 주고 싶어요. 저요? 제가 유명해진다고요? 아니야, 너가 해도 되죠. 왜냐면 이게 네. 본인은 아직 안 친하니까. 네. 접으실 거 아니에요? 저 방송 안 접어요. 제가 봤을 때 조만간 접으실 것 같아요. 저기요, 저는 이제 시간 없어도 멘트를 하루 종일 칩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항상 궁금했는데 그때도 가만히 뭐 방송 끝났을 때 이게 선글라스 끼시고 지금도 정말 근데 컨셉이에요. 아 그렇죠, 컨셉이죠. 눈이 아 컨셉이라고. 근데 부산이 네. 어쨌든 뭐 항상 예,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아 우리 방탄소년단 우리 나이가 유튜브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내가 볼 때는 연예인이에요. 아, 아닙니다. 뭐 댄스가 댄스잖아요. 장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파트가 비주얼 좀 랩. 아, 랩이에요. 아. 랩 파트였고. 근데 이분도 연예인 같아서. 이분은 연예인이죠. 이분은 약간 탤런트. 아. 근데 원래 연예인지만 탤런트 오랜만에 탤런트. 탤런트. 연예인지만 아니야? 이건 의심이. 아니, 일반이었어. DJ입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오늘 거의 뭐 황디님의 어떤 레이저 아무 자식이야? 아, 예, 앉으세요. 네. 그리고 뭐 찍을 데가 없네. 아, 어디 있어? 이제 가방을 가지고 너랑 통닭 위대한 거잖아요. 홍보 성공자 몇 명 나왔어요? 무서운 사람과 몇명 나왔냐고 몇명 나왔어 위대한 거잖아. 나 지금 위대한 버전 다시 하려고. 대견아, 언제 할 거야? 2월 예? 12일. 지퍼리요? 아, 태극 어떤 거예요? 어디로, 어딘데요? 내 거였대, 군포라. 다 먹었어요? 좀 있죠, 좀 먹었어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안 먹으려고. 그거 아메리카노. 한 6명 될 거. 근데, 유노가? 예? 유노, 남자. 둘이 또 잘 먹었어요. 무슨 유노야?
신입, 아니, 신입. 그때도 말했어. 윤지 실물 다 보고 와주신 노래 무슨 일로? 실물가야. 사연보다. 아, 추천 감사합니다. 예, 추천 지금 엄청 커. 비행기 탈 안타까운 거는 이제 여수사라고. 미치네요? 여수만 안 살았으면 둘이 가슴 찼을 뭐 이렇게 다 빨리 여수 안 살았으면 둘이 무결 일본에서 1년 반 생활하고 있다? 오~ 둘리님 갔어요? 지금 둘리님 간 거 같은데 아니 나 그런데 그래도 그래도 좀 기록을 냈는데 아직 와 오늘 좀 아, 더워. 저 어제 그 기초 대사량을 좀 더 높여야 되겠어. 운동 많이 하면 기초 대사량도 올라가요? 야, 올라가. 제가 기초 대사량 뭐 너무 운동 안 해도 기초 대사량이 너무 높아서 소화 살이 안 찌거든요. 기초 대사량 기초 대사량 높으면 살 안 찌죠? 어, 예. 제 원래 기초 대사량 높아요. 지금 기초 대사량이 엄청 높아요. 2등에서 윤지훈이 좀 어리 사실인데 나중에 몇 시 왔어요 오늘? 오늘 시간 아쉽게 아슬아슬하게 아침에 여기서 자기랑 빨리 출발했는데 오는데 한 2시간? 아, 급행 탔는데도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나도 1시간 반 걸렸는데 나도 1시간 10분 도착하니까 한 12시 아슬아슬하게 내가 뭐 야 근데 이상비가 맨날 이 말을 하더라 박헌이 저 새끼 진짜 빵이야. 아 오늘 그래도 오늘 만약에 애견님하고 빵우님하고 부상으로 안 왔으면은 그러면은 엄상견님 못 있대요. 근데 낭비는 좀 있었어. 시간이 약간 아깝게 흘러간 건 있어. 치킨을 섭외하는 몇 분 정도.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먹방 그냥 먹으면 되는데 쿠파는 진짜 전력이 좋아야 돼. 전략도 좋아하고 머리도 좋아하고 일단은 치킨 먼저 먹었죠? 예, 치킨 먹고 아니, 그러니까 음상용 팁을 주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아, 내가 한 4주고 5주나 그럴 때 쯤 좀 좋았을 거 근데 떡볶이부터 먹은 자리에 더 빨리 먹는 것 같긴 한데 떡볶이 아 그러니까 그런데 다 떡볶이부터 먹긴 하대 애견님 그 떡볶이부터 먹었죠? 네 떡볶이부터 먹었어요 근데 안 뜨거웠어요? 저 지금 다 까졌어요 천장 네. 천장 까졌습니다 까졌는데 그냥 그런 거 푸파는 원래 뜨겁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옮기는 거라서 와 엄청 뜨겁지 않았어요? 엄청 뜨거웠죠 근데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근데 진짜 먹는 게 너무 빨랐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그게 아니라 치킨에서 이게 사례가 들려가지고 보셨지 현장 직관하셨잖아요 계속 아 이랬잖아요 매워서 한번 보셨어 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떡이 걸렸어요 아 실제로 떡이 걸렸는데 까루님 입장에서는 멘트를
매우니까 걸릴 수밖에 없다. 그때 그 타이밍이잖아. 잘 안 들려서 까르니 거 그렇게 했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치킨 먹는 내내 계속 이게 걸리더라고요. 아, 네. 한번 떡이 걸렸어요? 떡이 목에 걸렸어요. 안 씻고 여기다가 그냥 기침하니까 떡이 하나가 튀어나오더라고. 아, 떡을 그러면 중간에 다 먹었을 때 걸린 거 마지막 거의 다 먹었을 때 걸려갖고 근데 다행히 튀어나와서 바로 아니 이거 계속 방송하고 계세요? 방송 나는 24시간 계속하죠. 아 계속해요? 저번에 왜 안 나오셨어요? 아 부산이라 제가 일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멀리 이동하면 안 돼요. 전화 오면 다시 오늘 왜 근데 저녁 방송 안 해? 근데 오늘 되게 몸이 안 좋아 보여요. 감기 걸린 건 아니죠? 몸 안 좋아요. 위랑 뭐냐 진짜 다 안 좋아서 속도까지 네, 안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이거? 발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발사님 가끔 내방 오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제 끝나요. 빵훈.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까 볼 때 진짜 무섭게 먹더라 진짜. 무섭게 먹었어. 무섭게 먹었는데 안 되네요. 무섭게 막 이렇게 입도 막 입도 크죠? 입도 큰데 왜 못했냐고? 아니 근데 솔직히 저거는 너무 1번이 너무 잘 됐어요. 형 진짜 수고해. 저번에 이겼는데 솔직히 빵훈이는 내가 이겼어야 됐는데 중간에 차이가 들리니까 야 난 여기 떡이 여기서 태어났어. 목에서 태어났어. 내가 말했잖아요. 빵원님하고 몇 초 차이죠? 진짜 10초 8초. 아, 뭐 똥만 안 걸렸으면 뭐. 거의 뭐. 발사님. 승승이 왜 안 왔어? 승승이 몸 아파. 아, 내 오케이. 빵원이 신기하다. 아니야. 얼마 열심히 형 어디 살죠? 저 경기도 성남이요. 아 성남이면 진짜 가야겠다. 그 뭐야 애견님 김포에서 지금 방송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하는 거예요? 김포공항 김포 저희 집 앞에 거기 그 공장주차에서 주무시는 거 아니야 그게 그런 거예요. 김포죠? 네 김포예요. 김포 시네마 영화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죠. 영화 좋아하세요? 진짜? 네. 영화 좀 평론 좀 해주면 안 돼요? 어? 영화 평론. 영화 평론. 영화 평론. 어? 영화 평론, 평론, 평론. 아, 영화 평론은. 리뷰. 아, 근데 제가 그거 먹고 지금 입고 난 거. 겨울왕국 봤어요? 아니야. 아니. 그 영화를 요즘 못 보고. 그럼 잘, 좀 좋아하는 영화. 스릴러 좋아하고 뭐냐 미드웨이 개봉한 거 중에 미드웨이가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미드웨이랑 천자전인가? 미드웨이 좋아해요? 아니 미드웨이. 어 미드웨이. 아, 감사합니다. 뭉형 물이에요? 물. 목이 많이 타죠? 아, 잠깐만. 여차. 혹시 11일 이후에 왔어? 네, 풀랜드요. 그 전에? 그 후에 나왔어? 예. 나 시간을 아, 누나는 뭐 어땠어? 하고 싶으니까 아빠. 친한 거보다는 이제 내가 특히 진짜 걔 능력이긴 한데 요까지로 제대로 색깔을 해줘가지고 딸이 있으면 50달이야 보통 나도 보정 50이야? 보정 50이야 보정 30이야 원래 이상한 사람이 벌칙이 이상한 사람 아 괜찮다 아 괜찮다 아 괜찮다 아 그게 아니라 정상이면 잘 안 봐. 키가 60살이라고 걔 근데 괜찮은 게 부캐로 들어와서 부캐로 자기 아닌 척하면서 까모나 라스크 사칭범이랑은 잘 해결했냐 막 이러면서 일부러 일부러 하면서 까모나 사칭범 걔 게스트비는 해결했냐 자기가 그래서 내가 딱 삐말아갖고 이거 락슈 같은데 하고 내가 바로 전화를 했어. 락슈가 BJ예요? 근데 맞았어. 네? 락슈 BJ예요? 네 BJ예요. 옛날에 크리스탄 그거 그렇게 하는 사람 있었는데
재용님이라고. 그분도 부캐 얘기하면 지나가다가 설마 그분 그러면 락슈도? 아 지금 우리 이종 화장실. 근데 락슈가 근데 그 직도한테도 그런 이유가 있어. 왠지 알아? 내 스토리텔링 근데 친구가 해결님 홍대 이번에 매체 폭탄 독가스 리뷰 좀 2등했어요. 락슈님. 애초 3분 한분씨 아, 아토모마 도전자 몇 명 중에 몇 위? 2등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 몇 위? 그러니까 도전자들 중에 전체 계로 3위요. 전체 계로 3위. 그럼 더 빨리 먹은 사람이 있을까요? 상익이님이랑 사람들이 응원을 안 해줬어요. 그분이 1등이고 337개로 응원해줬으니까 2등이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응원 안 해가지고 이제 3등이요. 아 근데 위가 너무 아파서 근데 그 토할 거 먹고 나서 운동해야 돼. 보여줬어. 먹고 나서 며칠 다 할 수 있어. 쪘어. 죽을 줄 없었어요? 이거 설마 아까 뭐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아까 할라 했다고? 지금이라도 해주면 먹고 나서 2등 했어. 먹고 나서요? 먹고 나서 이제 위경련 와가지고 그 화장실에서 병원 안 갈까요? 센터 오고 병원 갈라다가 안 갔다. 위경련 먹었어요? 먹었어. 위경련 같은 거 다 먹었어. 아 괜찮아. 형 도움 없어. 아 몇 살이라니. 그럼 뭐 상금도 아니고. 근데 노랑통닭은 100만원 주는데 돈 주는 거 아니야? 아 이제 그냥 노랑통닭도 돈 주지. 지금도 하고 있나? 우리 형 색깔이 화려할 것 같아.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채팅으로라도 응원해 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진짜 죽기 살기로 한 건 맞죠? 너 진짜로? 너 빨리 먹어. 어, 삼양이 형 있어. 근데 20분이야. 20분이거든. 그 전보라면도 먹는 그 정도 먹는 정도면 충분히 성공할 거야. 전보라면 다 먹었죠. 근데 이번에 전보라면 양 좋아. 아, 나 엄청 많다. 나 실패. 전보라면 봤어요? 면이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 다 먹었어요? 근데 앞선 거 전보라면 세 번인데 세 번 다. 완봉 완완 어 대량 그거네. 잘 먹는 거. 아니 지금 나가서 대식가네. 대식가. 아 근데 왜 이렇게 살이 안 쪘어? 여자들은 그 지금 살이 안 쪘어. 지금 저 원래 한 5kg 나 어차피 뒤풀이 안 가고 나 집에. 근데 그 8분이었잖아 이번에. 8분 걸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빨리 먹어. 내가 볼 때 늦게 먹은 게 아니야. 아니 너무 잘 드시는 분. 아, 저 사람도 쉽지 않았어. 쉽지 않았어. 그 사람도 그냥 사친 거고. 아니 그니까 내가 타이니한 연락이 없다. 아니 이게 내가 예전에 신청한 게 다음 주 목요일이잖아요. 6시까지 근데 무지 배부가 6천만 원 갔는데 대학에 처음 발견했어. 와 저를 학교 갔다지고 아니 그런데 와이프 봤잖아요. 안보 그래도 아프니 월급이요? 아픈데도 이등하면 잘한 거죠? 오늘 돌리든 하고 애견이 형도 너는 약간 잘한 사람 잘한 건데 1등만 못 이긴 거 그럼 차라리 그런 대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초가 진짜 많이 깔아놓고 계속 한계한 그래 그런 대회 서로 많이 먹기 대회 그렇게 하면 너는 이제 가능성 있다. 많이 먹기 대회 한번 하지 빨리 먹기 말고 많이 먹기 대회 한번 원래 빨리 먹는 게 진짜 아 그런 거 하지 마. 뭐 빨랐어. 8분이면 느린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하지 마. 음식 원래 안 씻고 달라고 하지 마. 그래서 씻고 넘긴 거예요? 어? 오늘은 좀 심었는데 오늘도 아, 그렇게 부담스러워. 근데 씻고 넘겼는데도 빠른 거네. 8분이면 면 같은 거는 그래도 좀 넘겠는데 너무 알았어. 닭고기 막 이런 거는 나도 그런 거 먹어. 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 나도 나는 오빠 입장에 알았어. 아니 나는 그건 몰랐어. 맞아 애견님이 일찍 왔을 때 있잖아. 나는 내가 치킨 못 먹는 거 알아. 저번에 빵은이랑 그때 했을 때도 내가 얘랑 한 30초 차이 났거든. 난 치킨 못 먹는 거 알아서 차라리 떡볶이를 엄청 빨리 먹고 내 속마음 치킨을 승부 가야겠다. 똥파리 나이스 했는데 떡볶이는 빨리 먹었는데 마지막에 딱 걸리니까 똑파리 나이스 이 새끼 다음 달에 킥뷰 무조건 준다. 저번에 버프 했던 거 내가 보고서 연습했거든. 근데요? 야 그래도 다음번에 그래도 난 원래 이제 처음
지금 몰랐는데 누가 시켰는데 너 잘한다 대회 나가봐라 해서 애견이 형도 신길동 매운 짬뽕 딱 나갔는데 예선 1등 당한거 이후 50초가 내가 2등 했다는 거는 그러고 나서 솔직히 딴 데 대회만 한 명만 이기면 나갔지 되잖아. 나가고 나오고 하다 보니까 웬만한 대회 나가면 조금 1등 안 해도 되니까 나 몸 관리 이제 최대한 신경 썼어요 여러분들 이제 노잼 방송 절대 안 합니다 이제 나 이제 잃을 거 없거든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진짜 잘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무조건 근데 그게 사람이 건강 염려증 있는 사람도 있어 도저히 의견이 빠진 사람이 못한 사람 있어 다라. 심리적으로 어, 나, 아니 저는 안 씹으면 못 삼키겠어 너 야 빨간 다라이라도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콩잉콩아 제 콩잉콩이가 저번에 나 대회 1등 했을 때도 무슨 애견이가 1등 하면 다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하자 막 이러면서 이상한 그런 말 하더라 저 사람 블랙시키세요 콩잉콩아 원정훈련 한 번 근데 그거 있었어 뭐 나 푸파 끝나고 어. 내가 진짜 존나 더럽게 먹었잖아 어. 그래갖고 알바생이야 이 새끼 존나 더럽게 먹었는데 표정이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난 다 치웠어 나도 내가 치운다고 한 거야 갑자기 알바생이 다크서클 이렇게 심해요 저요? 주지 아픈가 봐요 얘 이제 곧 가요 나 다크서클 존나 심해 좀 있으면 이제 화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왜 그리고 아 이거 오늘 좀 귀여우려고 귀여우려고 오늘 좀 이제 후드 파이터 아닙니까? 귀여우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얼마 전에 후드 수술해가지고 여기 째고 수술한 거야 수술 자국이야 아니 야 솔직히 말해서 오늘 굶주리 좀 긴장하고 올라가고 솔직히 빵원님 처음 봤을 때가 그 엄상용 그 뇌물자 자국 아 예 맞아요 도라에몽 자국이었고 웃겼어 엄상용 씨가 되게 놀렸어 너 그늘 져서 그렇다고? 나 근데 몸이 진짜 안 좋아서 그래 진짜 가졌다 지금 너 서울 올라온 게 뭐라도 한 거 같지? 아깝다 피곤하다 하룻밤 자면 되지 어? 자고 갈래? 밖에서 자는 거 말고 화덕궁이라고 밖에서 자지 마세요 차에서 자고 말이지 아 그게 아니라 화덕궁 있어 진짜 따뜻해 거기 아궁이도 있고 한데 불 이제 때우면 엄청 따뜻하거든 시골방송 시골방송 라면 끓여 먹는데 화덕궁이 빵집 있는데 빵 좋아하세요? 빵집? 빵집이라고 화덕궁이 하루 쉬어가 밥 내줄게 여기 서울에는 진짜 도전할 데 많거든. 어? 그 뭐 빵이었나? 오늘 돈가스 도전하잖아. 나 나잖아 해폭탄 돈가스. 부산에서 아니야. 해폭탄 힘들어. 윤진은 비진다랑 달라. 근데 해폭탄이 차갑다면서요? 비진다가 매워요. 차갑잖아. 그 돈가스 자체가 차갑다며. 아니 아니야 오늘 맛이 없대. 매운 거는 둘 다 매운데 맛이 없대. 그러니까 아니야 그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디진다는 약간 흘러내리는 소스고 핵폭탄은 말라 비틀어진 소스 된장 소스 같은 약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나는 먹으면서 계속 음료로 삼키잖아 그러니까 된장 소스도 뭐든 위에 똑같이 들어가면 위 경련은 똑같이 온다 너 매운 거 못 먹어 맛없는 건 나는 누나라고 하라 나도 그냥 누나라고 하지 말라 나도 먹고 나서 화장실 가서 아 근데 누나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해 나한테 네, 누나랑 얘들아 좀 아쉽게도 뭐 멀리서 오신 분들만 너 앉을 자리 없어? 자리 만들어줘? 내가 앉아 앉아 옆쪽에 앉아 내 거 치워 내 거 치워 근데 저 요즘에 약비가 다 사고 아? 그 망했어 어? 잠깐만 윤지야 같이 스키장 갈래? 우리 축산한 형님이 여자 여성분 구해가지고 스키장 가라 했거든. 어, 혹시 진짜로? 네, 축산한 형님 이동하겠습니다. 네, 뒷부리 가실 분들 이동할 거고 뒷부리 하시고 네, 컨텐츠 좀 하려고. 네. 일단 술 먹고 노는 건데. 방송은 일단 가고 네, 거기서 딱 정하는 것도 제일 좋은 방 잡아주고. 아니, 형님 저는 그래. 우리도 다 가는 거다. 이제 이동합니다. 가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럼 저는 이제 나중에 손자모 이거 제가 위계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일단 나 버릴게요 이따가 머리 자르고 핵폭탄은 진짜 음식이 아니에요. 아, 아까 내려간 단어만 갑자기 남. 이거 일단 너 나도 아니 내려간 치운 거야. 치운 거.
아, 이거 한번 찍어줘, 빵훈아. 아, 죽사 하나. 여기 이거 찍어줘. 인성 놀라 빨리 찍어줘. 빨리 치우세요. 누가 오셨다? 인성 놀라? 누가 오셨다? 아, 아니, 죽사 하나. 이거. 뭐, 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부산에서 와가지고. 아, 이, 뭐, 자고 좀 머물다 가시려나 봐요? 아, 여행 좀 하다가. 맞아, 바꿔줬어요? 예? 그래요? 예, 네. 뭐 꺼도 되는데 어차피 의미는 없어. 보는 사람이 없겠다. 기사 사다가 바로 그냥 레이저. 어디 가세요? 날짜 형님. 네, 주말자 형님. 어디 가세요? 저 이제 집 가려고. 공개하는 거 아니죠? 예? 네? 아, 근데 안 합니다. 아, 실질적인 1등이라고 봅니다, 저는. 1등이라고 봐요. 나머지 멤버들 형 한숨 갑자기 오늘 요금 때문에 아우 죄송해요.